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19년도 1월에 수술 받으셨으니까 네. 오랜만에 오셨네요. 예, 네. 잠깐 코로나 때문에 하도 저기 해가지고 서러움을 하도 많이 나고 무서워가지고 못 왔어요. 그러셨을 수 있죠. 아까 제가 상태를 확인해보니까 되게 좋으시던데요. 네.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예, 예. 둘레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예. 길이는 조금 더 연습을 하셔도 좋겠다. 둘레는 수술 전에가 8.3이었는데 예. 지금이 11.7이에요. 3.4cm 정도 좋아진 거죠. 예. 길이는 9.5, 10.5까지 늘어났었거든요. 수술 직후에. 예. 그래서 조금 더 해보시죠. 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.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? 하시면서. 예. 예. 불편한 거는 그전보다는 이제 여기 보니 옷 입고 보니 표시가 나더라고. 조금씩 너무 커가지고 머리를 빼도 완전히 옛날처럼 딱 이렇게 쪼그라들진 않으니까 네. 그러실 수 있죠. 네. 그거 말고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? 예. 네. 그때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꽃들고 당근에 비아발이 먹고 막 이거에 또 들고 있어가지고 막 성경 세보고 막 그 저기 뭐지 그 크림 바르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이게 조류가 너무 심해서 그전에도 막 이것 때문에 약도 먹고 그 해봤거든요. 신경 수술 신경 차단술 두 번 받으셨다고 네, 두 번 받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. 지금은 더 이상 손은 안 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네, 지금 아마 두 번 해서 안 된 게 세 번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리고 감각이 너무 떨어지면 사정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이제 발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네, 네. 사정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먹는 약은 효과가 좀 있으셨어요? 먹는 효과도 한번 먹어봤는데 큰 효과를 못 봤어요. 이제 술을 먹었을 때만 조금 저기 하죠. 덜 하시고. 네. 제가 조금 제가 지금 그 약 먹는 게 지금 어깨가 습게 깨가지고 약 치료하거든요 지금. 아. 치료하고 또 지금 물이 염증 있어가지고 약 먹고 또 제가 또 머리털 난다고 또 머리 약 먹고 있고 머리 약 먹으니까 술 먹으니까 이게 사정이 다 감소되더라고요. 안 나오더라고 이게. 그게 발목 아마 그게 남성 호르몬 차단하는 효과가 좀 있으니까 네.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나와요. 그래서 뭐 더 약을 쓰실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탈모약 드시는 게 오히려 선생님한테는 머리 나는 안 빠지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밑에 쪽에도 도움을 드릴 거예요. 네. 그래도 오히려 그게 더 낫더라고요. 좀 뭐 이거 저기 뭐 사정이 안 된 저기 뭐요. 늦어지니까. 네, 네.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너무 늦어진다고. 그래서 이게 참 사정이 늦어도 그렇고 빨라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. 네. 해보시니까 그래 하실 말은 하세요? 예, 예. 맨날 한번 하려면 강도 가지다 약 먹고 뭐 하고 막 좀 스트레스 쌓였는데 일단 관리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잖아요. 예. 아까 보니까 연습은 잘 하셨어요. 예.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게 은경이 지금 수술을 뭐 여러 번 받으실 거잖아요 사실은. 예. 그래서 해면체가 좀 피부도 그렇고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연습을 하시면 그게 좀 더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상태는 아주 좋고 잘 쓰시면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예. 이쪽 가시죠. 예.